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 음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음악이 좀 너무 경쾌하네요. 너무 좋지 않아요? 막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기타 메고 막 음악도 좀 듣고 뭔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 7월입니다. 7월이 맞습니다.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빼박 여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름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뭐 예. 저 열정적이고 좀 시원하고.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또 폭염이 또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슬기롭게 또 여름을 잘 내야 되니까 미리 좀 준비도 하고 네.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기다린 분들, 아,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접속하시는 여러분들을 네네. 사랑합니다. 네. 아, 그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들을 열심히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엄숙희님이 맨 먼저 들어오셨네요. 네. 네. 건보 아나운서 미용실 다녀오셨나요? 머리가 괜찮아요? 잘 구운 빵처럼 예쁘네요. 빵처럼. 아, 빵이요? 아, 제가 무슨 구름빵도 아니고 머리가. 아, 괜찮습니까? 네, 어쨌든 계속 여러분 저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TV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들 녹화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녹화 방송으로 네. 여러분 안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스페셜 네. 방송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죠. 자, 첫 코너 워랑워랑 시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도 아주 그냥 댄디보이. 댄디보이. 아, 오늘은 그 약간 그 양복집 네. 사장님 같지 않습니까? 아, 아니 굉장히 멋있어요. 아, 멋지네.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네. 벌써 낮에는 진짜 한여름 못지않게 더운데요. 어제 그 도내 주요 해수욕장 11곳이 일제히 개장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아주 화제가 됐던 해수욕장 사진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국내예요? 아니면 해외예요? 해외입니다. 해외. 예, 해외. 아. 네, 한번 보실까요? 이거 뉴스에서 저도 네. 본 것 같아요. 영국의 본머스의 해변에 50만이나 되는 피서인파가 몰린 사진인데요. 와. 시국이 시국인지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악과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 물 속에서 수영할 때는 이제 그때는 빼고는 마스크 착용은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네, 필수인 것 같고 파라솔은 또 2m 간격을 유지를 하고 네네, 그렇죠. 계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다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 줄 식사. 한 줄 식사. 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방역 당국도 해수욕장에 안전 요원을 포함해서 보건 요원을 배치해서 뭐 발열 체크라든지 방문 일지 작성 등 방역 관리에 나선다고 합니다. 예, 작년까지는 이제 뭐 야간 개장을 통해서 맞습니다. 많은 해수욕장에 이제 도민 및 관광객분들이 가셨는데 올해는 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그 대신에 마을의 요청으로 2호 삼양 함덕 해수욕장은 7월 15일부터 한 달만 다른 해수욕장보다 1시간 더 8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간 개장을 안 하니까 한 달만 네, 네 군데 해수욕장 네. 2호, 삼양, 아, 세 군데군요. 네. 함덕 네. 요 세 군데는 1시간 더 해서 8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각 해수욕장마다 축제나 뭐 공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근데 취소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하거나 취소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저 해수욕장에 또 불청객이 나타났다고 또. 네, 맞습니다. 네. 네. 불청객이요? 네. 네. 바다의 불청객. 노무라 입깃 해파리 때문입니다. 해파리. 네, 해파리. 지난달 16일부터 이미 제주도가 제주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을 했고요.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일본 해파리인가 보죠. 노무라 일본 이름이죠. 일본 이름. 네. 일본 이름. 아, 김우라 동생 노무라. 그러니까. 네. 일본 해파리인가요 이게? 입을 검색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름이 좀 발음도 힘든 노무라 입기 해파리인데. 입기 해파리. 네. 근데 해마다 나오잖아요. 예. 네, 이게 네. 혹시 아까 그 영상 네, 보셨잖아요. 네, 네, 네.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전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크던데요? 예. 네. 네. 이게 최대 2m, 몸무게는 200kg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독은 뱀, 거미, 벌의 독을 합친 성분이라고 하고 네. 사람을 60명이나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기에는 이제 좀 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헤엄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잠수부도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에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 네. 문제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해파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네. 더 멀리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촉수. 촉수. 촉수가 굉장히 기니까 네.
그 사정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독성 해파리에 아까 뭐 말씀하셨던 네. 촉수에 이렇게 쏘이면 네. 통증 발열은 기본 증상이고 호흡곤란, 아. 신경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2012년에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 해파리에 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해파리에 혹시나 뭐 만나거나 아니면 촉수에 쏘였을 때는 맨손으로는 절대 떼시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주변 물건이나 장갑을 이용해서 해파리를 떼낸 뒤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상처 난 후에 보통은 이제 물로 이렇게 헹구시려고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로 이제 해야 되지 생수로 하게 되면 이 독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 촉수가 좀 남아있으면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서 촉수가 박힌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긁으면서 제거를 해야 되고 이거 여기까지 응급처치입니다. 네. 네. 좀 더 이제 집중적인 치료가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요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제주대학교의 김병엽 교수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은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신 거죠? 아, 예, 제가 지금 우리 그 실습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선박에서 지금 저기 전화를 통하고 있습니다. 아, 배 위에 계시군요. 그 아라호 아닌가요? 아라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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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제주대학교 네, 네. 그 실습선 이름이 맞습니다. 아라호더라고요. 예, 예, 예. 저희들이 그 노무라 입길 해파리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 예. 제주도에 확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이제 출현하는 상황을 이제 보이기는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그 어민들이 쳐놓은 이제 그 어망이라든가 이런 정치망 또 이제 그 조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대한 이제 지장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죠. 이게 독성이 다 있는 건지 해파리는 아니면 특정 해파리만 독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간혹 이제 보면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해수욕철에 피서철에 이제 나타나는 종류들이 보면 거의 이제 독성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저기 보통 식용으로 먹는 그 해파리가 있고 이건 그런 거 다른 건가요? 예, 이건 이제 다른 종류입니다. 아, 먹을 수 없는. 예. 그렇군요. 네. 이 이름이 이 시국에 좀 이제 좀 약간 하필 이름이 예. 왜 노무라냐? 이 기분이 안 좋다. 노무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성웅 입깃 해파리 이런 거 해도 좋잖아요. 예예. 예. 한글명으로 좀 바꿀 수는 없는 건지. 보통 이래 그 이렇게 생물들이 이제 종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최초 발견자나 보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렇게 이름 바뀌는 그 부분은 그냥 그 학명 그대로 이렇게 불려지는 상황입니다. 네. 학명 그대로 되면 바꾸기가 좀 어렵다. 네. 사실 저희들이 바다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그 해양 쓰레기도 그렇고 뭐 굉생이 모자반, 예. 그리고 뭐 이런 해파리들 이게 다 결국에는 어떤 그 기후, 환경 뭐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그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생태계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많이 유입될 수 있고 이제 적게 유입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조그만한 수자부터 형성되면서 이제 해류 따라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고 이제 그 제주 연안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그 도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을 돼갈수록 시기가 되면 굉장히 이제 개체 수도 많아지고 이제 크기도 이제 커지는 이제 상황이 이제 나타납니다. 네. 자, 김병엽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병엽 씨 이제 두 번째 네. 소식도 있습니다. 네, 개발 부담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용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개발 부담금 하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네. 개발 부담금은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주변에 집을 지으면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세금 때문에 이익을 봤으니까 얼마를 돌려줘라.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을 좀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순수 개발 이익 25%를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한 기초 단계인 택지 개발을 한 사업자들이
토지를 팔면서 앞으로 여기에 집을 지으면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예. 이런 걸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부담금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네네네. 얘기인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돈 내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 얘기 들으면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네. 아니 황당하죠 정말. 예, 돈도 나고 그리고 화도 나고 네, 그렇죠. 왜 그런 얘기 안 했냐.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주도가 토지 매입자들의 주의를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개발 부담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저 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미분양 사태가 또 많잖아요 제주도에. 네. 이게 지금 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그렇죠. 아닌데요. 제주가 이제 개발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에 지어놓은 주택들이 이제는 미분양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통계를 내놨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는 여전히 적체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년 전에 미분양 주택이 1,000호를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네. 여전히 그 수가 줄지 않고 있고요. 특히 서귀포 지역이 심각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인데 제주시에 비해 인구 밀집도도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많이 지은 많이 거예요. 네. 네. 허가도 건축 허가도 다 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팔리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미분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집값을 조금 낮추면 좀 이렇게 분양이 되죠. 저도 생각하는 게 네. 오히려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네.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즉 그 한창 부동산 경기에 이제 좋던 시절에 투자자들이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없는 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주택을 지어놓은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 미분양 주택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는 건 맞죠. 경기나 건설 경기 네. 생각하면은 이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우리 와랑와랑 시사 항상 네.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또 좋은 정보, 또 재밌는 얘기. 그 준비성이 너무 좋아요. 그럼요. 김영자 씨 만들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네. 다른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맛있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준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 네. 도두동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그 상수의 네. 어머니. 네. 상수 어머니와 함께하는 쿡방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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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청년들 중심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약자인 어린애들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있으면서 아 그럼 우리 예술가들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틀 만에 30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방송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지 네, 코로나19를 사진예술로서 극복하신 우리 이재정 작가님 오늘은 그런 이재정 작가님을 위해서 제가 음식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우리 이재정 작가님. 자, 가볼까요? 고고! 이은정 씨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이고, 또 방송. 아, 이거 문어 숙회인가요? 문어, 또 소란, 조금 또 밥에다가. 김정자 삼촌. 아, 김정자 삼촌. 도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아유, 어머니. 아유, 또 아침을 또 또. 아유, 오세요. 또 뭐일 수? 아유, 시간에 이게 영 정념적에. 냠 사장면은 사장만 찌금지 왕이.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분을 위해서 음식으로 보답을 해야지. 아, 제주 밥상이다. 아, 제주 밥상. 용궁 해물밥. 야 맛있겠다. 와. 가사리네. 와 진짜. 어유. 야 한 손으로. 그럼. 어유. 와. 보통 문어 숙회를 할 때 간장이나 식초를 넣어서 삶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문어 숙회를 만들 수 있다는 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음식 굉장히 아름다운 이 문어. 이 도두 앞바다에서 그냥
그냥 해안 절벽에서 앉아서 그냥 먹는 그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어를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수육하듯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냥 초장에 찍어 먹을 때 그냥 하는 거고. 전복수가 다 살아있는 화로 있습니다. 너무 신선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복이 있는데 이렇게 계란 이 달걀처럼 생겼다 그러면 밑에가 이게 동그랗게 좀 넓은 쪽으로 이게 수저를 퉁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툭하니 쉽게 떨어진다는 거. 수저 하나만 있으면 이 소라에 보면 숟가락으로 이 나풀나풀거리는 치마처럼 이렇게 요 부분만 써서 못 싹 벗겨주시면 이렇게 싹 벗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죠. 맞죠? 이렇게 해서. 저 내가 조수를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뭘 놓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식용유 조금 넣어라. 자, 식용유를 여기서 준비할 볼게요. 참기름 조금 넣어요. 참기름? 참기름도 넣어요? 참기름 조금 넣어.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이게 조금 고소한 맛 난다. 식용유에 참기름을 무슨 의미에서 그렇죠? 아, 이게 코시롱한 맛. 코시롱. 고소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코시롱. 참기름 살짝 넣어요. 여러분 이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와, 문어에서 나오는 이 와. 이건 뭐라 그래야 돼? 고기에서 나오는 건 육즙이고 문어에서 나오는 건 자연 그대로 문즙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칼집 들어갑니다.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계속 콕콕 찌르고 있어. 아니 딸거다만 너무 많이 노는 거 닮아? 아니라 우리 밥에 간을 안 했잖아. 이 정도 못해. 먹어봐. 아, 괜찮아. 맞아질 거 닮아. 지금 나를 못 믿으면서. 우미 이거 나 저 네. 삶았죠 이거. 아, 이거 바닥에가 내다니. 네. 집에서 만들었니 삶았죠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걸로 나 한번 만들어 보고 나가면. 아유 나 이걸로 아침에 뭐 다 만들어놨죠 저기. 어머니가 우뭇가사리를 직접 따와서 직접 만드신. 냉국. 네. 와. 이건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용궁 해물밥. 용궁 해물밥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진짜 밥이 보약이네요. 성게 나간다. 요새 제철 성게 나온. 성게. 아이고 영혼이 담아준다. 마지막 활용점정. 와 황금 덩어리를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와 진정한 용궁 해물밥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아, 저 상사하자고. 오, 잘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해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한참 지났는데. 아, 음식을 정성스럽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용궁 해물밥. 네. 용궁, 아, 역시 사진작가. 정말. 아까워서 못 먹겠다. 밥이 조금 질게 됐네요. 예, 닭가 좀 싫어요. 아, 그래요? 우리 엄마가 네. 야, 이거 좀 뚜껑 좀 열어가지고 좀 뒤집어라 이랬는데 내가 고심을 삐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우리 작가님 머리 헤어스타일 되게 독특하시네요. 아, 저번에 한 번 할 때는 못 먹어가지고 아쉬웠는데 한 입만. 좀 너무 배고파. 한 입만? 네, 한 입만? 아, 그 목표에서 하는 네, 그 한 입만. 우와. 우와. 밴드 한 입을 크게 드시고도 방송이나 부적이 지켜지는 거 보니까 진짜 놀랍네요. 프로 대표. 숟가락 하나가 국자 한 그릇 같은 거죠. 근데 한 번 그 제 프로필 사진 한번 부탁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예쁘게 제가 한 20kg 정도 이렇게 깎은 모습으로 아 그런 건 안 합니까? 그건, 거짓 사진은 안 찍습니까? 이제 후보정 작업이 중요한데 저는 영정 사진 전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나이 많아서 힘들고 사진을. 뭐 이럴 때 우리 저 상소머니가 만드신 우리도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럴 때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지역 예술인들 마찬가지고 저 같은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되게 큰 힐링과 힘이 된 것 같아서 이거 또 못 먹었으니까 힘 불 끝내고 또 제주를 밖에다 팍 쏠 수 있는 그런 멋진 전시회 또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왔습니다. 저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게 메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신 거였어요? 아, 굉장히 네. 고민했는데요. 상사분이 딱 만나러 갔더니 그 문어, 그 전복, 소랑 너무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 오늘 뭐 할까요? 딱 했더니 밥을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그 밥 짓는데 그 문어 놓는 거 아니요? 원래 그런 게 없잖아요. 보통 전복 돌솥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톱 있는 거 다 놔버리게 마시. 제가 그랬거든요. 톱도 놓고 전복도 넣고 뭐 문어도 넣고 다 넣을게 맛있게 다 넣었습니다. 소라도 넣고 다 넣었죠. 궁금한 게 맛은 어땠어요? 맛은 제가 만들었지만 기가 막혔습니다. 좀 약간 제가 저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야 그거 중간중간 좀 휘저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듣고 약간 좀 밥이 좀 질긴 했지만 너무 맛있게 잘 드셔주셨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어머니께서 직접 그 바다에 들어가서 따오신 그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냉국 있잖아요. 네네. 우리 이재정 작가님이 이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육지에서 내려오셔서 향수병 때문에 몸이 아프셨대요. 근데 딱 저 도두에 그 우뭇가사리 냉국을 먹고 몸이 나으셨대요. 저희가 야, 딱 이렇게 이 음식을 대접한 게 얼마나 잘 됐나. 와, 너무 선택을 잘했다. 우뭇가사리가 뭐 우리 여름에 많이 먹거든요. 네. 더위를 이제 쫓는데도 좋지만 향수병에 아주 좋다. 새롭게 향수병에 좋다. 한라봉봉님이 지금 글을 올리셨는데 아까 우미냉국 약국에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국이 아 향수병을 얘기할 수 있고. 자, 오늘도 맛있는 소식 좌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장인정 아나운서와 네. 함께하는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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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지난 1999년도에 있었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제주도를 정말 당시에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14년에 공소시효까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S본부의 그알이라고 하죠. 그것이 네. 알고 싶다에서 21년 만에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다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예전에 마치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있잖아요. 당시 그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그런 반응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SNS상으로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요약본까지 만들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SNS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이 요약본 영상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99년 44살의 변호사. 어떤 오더였어요, 선생님? 변호사를 그냥 혼만 내주라고. 위험한 대상이고 내가 하겠다. 그 친구도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자살했습니다. 나도 같이 죽으면 똑같죠, 뭘. 그건 뭐 태자 잘못해가지고 괴로워서 죽은 건데 재범은 나쁜 놈 새끼네 그거. 갈매기가 했다고 하는 상황들이 여기에다 갈매기를 빼고 제보자를 넣어버리면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정황인 거예요. 살인교사를 했던 원청자의 정체나 정보 이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계속 지원을 하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보를 택했든지. 이게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뭔가 위기를 느끼는 자가 있겠지. 청부한 자. 네.
저는 사실 이거 방송이랑 영상 보면서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오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약간 닭살이 벌써 돋았는데 이게 정말 화제가 되면서 SNS상에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 알 오늘 역대급 대박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와, 오늘 내용도 참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런 건 꼭 밝혀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았고요. 소름 돋는다. 제보자가 직접 청구를 받고 돈이 떨어져서 청부 의뢰인을 협박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댓글에 나온 것처럼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영화에서는 결국 마지막에 진실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선징악, 나쁜 짓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데 결말까지 좀 영화처럼 정말 진범도 밝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MC분들 혹시 친환경 브랜드인 파타고니 땡 알고 계세요? 파타고니 땡?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주 해녀를 찾아온 파타고니 땡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를 모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파타고니 땡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하와이의 한 다이버가 있어요. 키미 워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다이버인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웠대요. 내가 정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 기간 동안에도 바다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나면 정말 이 바다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주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이분이 해녀의 존재를 제주 해녀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주로 찾아서 이 해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된 건데요. If I just had a baby, would I be here? 이분인가요? 네, 이분이 키미 워너. I think for a woman, becoming a mom is kind of this expiration date of those types of dreams. I was afraid that I would be trading in my relationship to the ocean. Coming to meet the henyo now, which is something I've always dreamt about doing. 네, 해녀들은 임신한 상태에서도 물질을 하시니까. These women, they are known to have gone diving throughout their whole 9 months of pregnancy. I think for a woman, there is a lot of fear that comes with getting pregnant. I know there's something in us that's almost trained to think that we're gonna have to give up such a huge part of who we were that we don't know how valued we'll be after that. When I see the henyo, I see a different perspective. What I just see is the strength of my own mom. So many of the elders that came before us, the sacrifices that they would make to provide. I see a sisterhood of support and love. I see a vision of what real beauty means to me. That is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see in myself. I just see the woman that I want to be. 제주에서 얻은 교훈. 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너무 멋있네요. 물론 이게 그 브랜드 파타고니 땡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캠페인 영상이기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제주인들이 가져야 될 자긍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소중함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나친 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오늘 좋은 소식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네, 장인장 아나운서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과 자화를 돕기 위해서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또 준비를 했죠. 네. 네. 와랑와랑 TV의 진행자들이 신입 사원으로 변신을 그렇죠. 해서 네. 예, 그 장애인 생산 물품들을 하나씩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와랑와랑 상사의 신입 사원은 바로 김영찬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영찬 씨가 고생을 해주셨는데 어떤 제품들인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영상 나갈 때 이제 돌발 퀴즈가 이제 나갈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다가 정답자 3명을 뽑습니다. 네, 네,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소비 가이드 출발합니다.
품질 좋은 다양한 제품들. 정성 가득 담긴 빵과 쿠키를 아시나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에는 힘이 되는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나 김영찬, 오랜 백수 생활을 거쳐 드디어 찾아온 기회, 이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신입사원. 꿈이요. 진짜 신입사원 느낌 나는데요? 네. 힘찬 발걸음으로 제가 향한 곳은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신입사원 김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당해봐. 네, 형찬 씨. 네. 옷차림이 왜 이래요? 이렇게 입어서 일 못할 텐데. 오늘 출근 첫날이라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첫날이라도 미리 알아보고 와야지. 이렇게 일 못해요, 이거. 이렇게 일 못합니다. 그치? 예, 너무 야, 예, 안 돼, 안 돼. 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 옷밖에.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오늘 한번 이 옷 찢어지도록 일해봐요. 찢어지게요? 옷이 찢어지도록. 찢어지게. 따라오세요. 약간 형사와 범죄자 같은 그런 느낌 나네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집결지. 도내 10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제품이 모두 모이고 다시 각 처로 배달되는 물류창고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이제 물건들을 저 차에 실면 되거든요? 네. 물품들을 차에 싣는 것으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 생산품 물류창고이자 판매시설이 있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 편리한 구매가 가능한데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 아우 옷도 불편해. 아우. 형찬 씨 일 다 하고 있어요? 아 예. 아 근데 아 오자마자 아 이렇게 일도 얘기 안 해주고 도대체 이게 다 뭡니까? 어떤 제품들입니까? 제주도 내 10개 시설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만든 장애 물건들을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저희가 네. 와서 관공서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보시면 이렇게 화장지도 있고 네. 화일류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이거 판 금액은 전부 다 장애인들 월급으로 나가요. 막 검색을 해봤는데 상도 받으셨다고. 아, 또 그건 또 검색하고 왔네. 네. 좋은 자세. 네,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네. 우수시설로 선정됐죠. 6년 연속. 6년 연속 전국 최초. 그러면 이 6년 연속 팀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제판, 휴지, 종이컵 등 사무용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총 40여 종의 장애인 생산품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주문을 받으면 바로 배송하느라 하루가 바쁘답니다. 힘들지요? 아유, 이 물은 저 먹으라고 주신 거. 네, 드세요. 아유, 네. 고생이 많네.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물, 꿀맛. 네. 이제 배달 출발. 첫 번째 목적지는 제주도청인데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 저희 오늘 신입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랑와랑 상사 김영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많은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오늘은 뭐 네. F용지, 네. 그다음에 롤 화장지, 네, 네. 파일처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상패, 네. 향수막, 아. 그리고 네. 그 각종 인쇄물 네, 네.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민분들이 좀 많이 쓰시기 위해서 네.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발로 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전국 사람들이 왜 지네 품질이 너무 좋아. 행복한 소비 넌 내게 다가온 행운이야. 종류도 다양하지 품질도 최상이지. 행복 소비 넌 내게 다가온 행운이야. 와랑와랑 상사 영업사원의 업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신입사원 김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아이고, 위아래 보난 완전 꼽딱하게 잘 살아있는하시디에 오늘 첫날이라구나. 그래도 여기는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제빵실입니다. 네네. 예, 이 옷으로 갈아입고. 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네. 주셨구나. 예.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과 제빵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거쳐 당당한 제과 제빵사로 일하는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신성 김영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빵, 케이크, 피 같은 다양한 제품, 제과 제빵을 만드는 한라원 장애인 직업 제약 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빵, 쿠키, 케이크 전부 다 만드는 기술자분들이시네요? 그렇죠, 기술자죠. 네. 왜냐하면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한 2, 3년 정도 네. 기술을 배워서 빵과 쿠키와 케이크를 같이 만들고 있는 직장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빵들이 도대체 어디로 나가는 건지, 어디로 납품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보 담당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쌀 케이크. 예. 쌀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본부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쌀 케이크. 네. 예. 그리고 쿠키하고 빵이 있는데 예. 관공서나 장애인 판매실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잘 왔습니다. 오늘 만든 빵과 케이크, 뭐 쿠키 이런 거 제가 오늘 한번 완판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 의욕만 있는 것 같은지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자리한 카페.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빵과 커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제빵사들이 바로 만드는 빵인데요. 신선하고 고소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건강빵입니다. 우리 카페는 첨가물 없는 천연발효점을 사용하여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제 완판을 위한 업무 시작. 선배님께 배운 대로 만들기는 했는데 역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만드십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배님. 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 살살 문지르니까 또 이쁘게 나오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선배님은 이 제빵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2년 반 정도 되시게 되면은 월급도 꽤 많이 받으시겠네요, 전문가니까. 네. 네. 월급 받으면 어디다 쓰세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월급 받으면 저금도 하고, 네. 제가 오다도 물건 사고,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주기도 합니다. 아, 부모님께 용돈까지. 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제빵사 경력 2년 반인 정우선배. 이 실력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안전한 환경, 철저한 위생관리, 정성 가득 건강하고 맛있는 빵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빵을 또 네, 선보이기로 해서 나오는 저는 DJ 찬입니다. 여러분들 소리 질러! 맛있고 아주 건강한 그런 빵과 케이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케이크는요, 특허를 받았고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맛있는 쌀 케이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와우! 우후! 자, 그리고 우도땅콩, 제주감귤 100년초로 만든 맛있는 쿠키 소개합니다. 쿠키, 쿠키, 예우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고 많이들 애용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강한 빵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신나는 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안녕. 저는 DJ 찬이었고요. 여러분들 빵 많이 드세요. 빵빵빵! 꼼꼼하게 만들었기에 품질은 업그레이드. 맛과 정성은 두 배로 가득합니다. 행복한 소비 가이드. 장애인 생산품을 소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 주는 김영찬 씨가 아주 바쁘게 두 배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주 뵙습니다. 네, 네. 또 보니까 좋아요. 네,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아까 좀 재밌지 않았나요? 삐 빵빵빵. 근데 이거 나중에 효과음 딱 넣고 그러면 진짜 네. 괜찮아요. 제가 이 두 군데를 가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밝으세요. 정말 밝고 뭐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네. 너무나도 청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예고해드렸던 그 돌발 퀴즈가 나가야 됩니다. 문제 나가나요? 네. 한라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만드는 빵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라동에 직접 운영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정성껏 만든 건강한 빵을 맛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쪄죠? 네네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일까요? 네. 약간 한 가지 나왔었죠, 한 가지. 자, 나. 선착순 3명이죠. 아우, 빨라요. 빨라요. 정말 빠르다. 빨라요. 아니, 조용히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정답하니까 안 넘어가시네, 안 넘어가시네. 댓글이 그냥 막 올라오네요. 야, 이제까지 한 번도 글을 안 누리다가 그러니까 먹을 지금, 거 나오니까. 지금. 네. 자, 오늘도 우리 김영찬 씨 시사도 해주셨고 네. 오늘 또 신입사원이 되어서 네. 열심히 또 일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이은정 씨가 함께 준비하고 있죠. 네, 우리 외람된 문화생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선풍기도 튼 거 아니에요, 혹시? 다시 10분이면 작가님을 유혹할 준비됐습니다. 외람된 문화생활에 유혹당할 준비 되셨나요? 나에게는 옛날 옛적 탑라인들이 보고 느꼈던 고요와 적막 그리고 평화를 다시금 고스란히 보고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비밀 화원이 있습니다. 박근혜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번에 어떤 전시 또 취지가 될까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5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해에 서울에서 두 번의 전시를 해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용눈이 오름이란 제목으로 네.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3월 달에는 눈비 안개 바람은 담고 구름이 내게 가져다 준 행복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하는데 그 했던 전시를 15주기에 맞춰서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우리 또 15주기이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오늘 그 추모기를 정말 빛낸다는 마음으로 솔직히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의상을 그렇게 입고 오신가요? 그럼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 좀 이 느낌을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해봐도 좋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낯선 남자에게서 김연가 선생님의 향기가 났다. 관장님 어떠셨어요? 한번 더 하세요. 한번 더 하라고요 지금 저한테 한번 더 하라는 어떤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지금. 진짜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도 정말 이 대자연 속에서 나만의 이어도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마지막 말 이거 괜찮은가요? 네, 마지막 멘트 괜찮죠? 네. 감동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미술관에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 안에 지쳐 있고 늘 이제 같은 일상들을 보내다가 제주에 오게 되고 이제 사진을 감상하고 정원을 둘러보면서 그 나의 어떤 삶에 대한 회고 같은 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세울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더욱더 많이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전시회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시손 루시손 루시 루시 루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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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루시 루시손 루시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손가락 올라 내리셨죠?
아까 이렇게 오그라드신 것 같던데. 네, 이렇게. 아, 진짜. 색감이 너무 밝아요. 요게 다 미나라는 거죠? 네, 그렇죠. 미나예요. 네. 근데 이렇게 현대적으로 풀을 헤쳤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주도 내려오고 나서 미나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원래 동양화 전공인데 뭔가 제주도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미나의 그 뭔가 따뜻하고 소박한 그 느낌과 제주도 느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제 방식대로 좀 미나를 풀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요게 보니까 그럼 제주 십장 생동가요? 네, 그쵸. 기가 막히네요. 소나무 대신 야자수로. 네, 맞아요. 제주도의 돌고래. 네. 그리고 백말도 있고. 귤인가? 저거 좀 약간 복숭아 같은 거? 네, 저거는 복숭아고요. 원래 십장생도에 있는 것들과 제주도에 있는 것들을 좀 혼합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네. 사실 작가님 작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고양이?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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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작가님, 또 여기 또 보목이잖아요. 네. 보목하면 또 자리 무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 또 자리 비닐 옷을 좀 입고 왔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고양이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고양이 키우거든요. 제주도 내려와서부터 이제 만나게 된 고양인데 좀 애정이 많이 가고 약간 저를 투영을 하게 돼서 이제 저 대신에 고양이가 등장을 해요. 아, 이거 진짜 집에 좀 걸고 싶은데. 아, 이거 좀 DC 안 되나요? 살짝 제가 직접 사면은 현금가로 만약에 계좌 이체 바로 뭐 10개월 할부 아니고 바로 현금가로 간다면은 네. 어디까지 조금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아, 색감이 너무 좋은데. 제주 어떻게 시작했는지 네. 요거 맞죠? 네, 맞아요. 불화에 보면은 네. 이제 요런 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망으로 바꿔가지고 설문대 할망으로 바꿔서 설문대 할망이 네. 고양이 할망으로 바뀌었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화가 좀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나를 대하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루시 손에 미나 교실 전문가 루시 손 작가님과 우리 한번 오늘 오른손으로 네 오늘 미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게 어떤 건가요? 좀 더 세밀하게 바림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바림. 네. 여기 지금 색감이 보다시피 아무 색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색감을 부드럽게 넣어줄 거예요. 요즘 그 왜 컬러링 루시 손 작가님과 함께하는 네, 우리 오늘 모란꽃 드리기 민화 네. 바림을 시작한 1단계예요. 지금 시간상 요거 지금 한 색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 넣는 과정이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제주의 아름다운 민화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많이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이번 주도 이은정 씨가 춤으로 시작을 해서 미나로 끝나는 이 과정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김영갑 길로리는 네. 아마 가신 분들 굉장히 아마 그 기억이 인상 깊게 남으실 거예요. 그럼요. 정말 오름 또 제주의 많은 자연 광경들을 사실은 한 오름을 여기서도 오랜 시간 찍고 또 저기서도 찍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기 때문에 사실 작품 자체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오프닝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효리 네? 저스턴 태민의 어떤 저의 오프닝. 아,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네. 10분 만에 어떤 작가님과 인터뷰를 사로잡겠다. 이런 마인드로 만에. 저스턴 태민이 쓸 한 거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 은정 씨와 함께 외람된 문화재 잘 봤고요. 네. 다음 주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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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월 시작하면 저희가 건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네. 와랑와랑 TV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비타민처럼 쑥쑥 자라가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청취,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